A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속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 꿈을 대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송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부서관 2022년도 행정상황감사 결과 처리하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부분 건의 2건, 시경 3건, 처리 4건으로 총 9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2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조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단문 전통시장 아케이드 근본적인 노숙방지 대책 마련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구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노수로 인해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1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제3회 추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월 10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송남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단구 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보안권입니다. 단구 전통시장 전광판은 아케이드 하중 중가로 구조물 붕괴 위험성이 있어 양면에 전광판 설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전광판의 양옆 빈 공간을 활용하여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광고 전통 시장의 로고가 그려진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비틀림 현상을 해결하였으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이 2010 광고 전통 시장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시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노후 전선 준비 사업은 2022년 3월에 기 추진 완료하였으며 아케이드 노수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조 김재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 문화재단 운영 관리 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조직과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이천 시장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신설 등을 주요 글자로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조직진단 연구용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의 재배치 및 성과보수 제시에 시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전문적인 강연을 개최 예산집행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새롭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5월까지 2010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0 문화재단이 문화지능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국내 문화예술 협력 사업 등을 통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관리 감독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조 서학원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한국부자전지 편찬용역 관련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천시는 한국부자계 역사를 연구하고 분포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부자의 역사를 재정립하고자 2021년 9월 한국부자전지 편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천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문 학술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이론을 재검토한 결과 국토 및 보조도 없이 전액 시기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논의되었고 그에 앞서 2010에 부자전직을 우선 편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2022년 8월 용역 중지 후 11억 5천만 원의 용역을 5억 1,385만 원으로 2022년 11월 변경계약을 완료했고 그에 따른 2010 부자전지 편찬 변경 사업 계획서를 2월 말 제출받아 재착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 부자 예술 문화를 과거부터 현재의 이름 기록물로 남기고 후대의 미래 비전을
단순 구현하도록 2007 부자 전지 평천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46조 김정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수 물질의 공원 수목 관리 철폐에 관한 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전지전장, 경영 충방제, 비를 주기, 고상 제공 및 미시, 면화제거, 건물제거, 은행나무 면역 처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의 수목 관리는 공원 내 관리 및 풀깎기, 나무보식, 초하루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 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조 박준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조경공사 관리 감독 철저에 관한 겁니다. 수목의 식재는 수면기 중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과 가을철 식재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식재들과 수목 식재 시에 좀 더 그 적기에 식재하도록 하여 그 식재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조 서학원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사망댐 관리 철저에 관한 겁니다. 우리 시의 관리 사망댐은 81개소이며 과거 5년간 4개소에 대하여 준설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 1개소, 장마일 이후 하반기 3개소 준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망댐에 대하여는 연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단이 수시 점검하여 현장 조치 등 사망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조입니다. 김정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설봉공원 제1주차장 주차 편의성 확보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제1주차장 노화 및 주차폭 협소로 인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제1주차장 정비분석을 설명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설봉공원 전체에 대해서 연체적으로 사업을 그 시행해 나가서 설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조 송문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서관 추가 신설 및 공간 변화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 작은 도서관 중 중도 성정과 독특한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본팀 관리 목표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 3년 관련 지역현안 조사서 제출 및 시청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에 있어 작은 도서관 팀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그 수요가 낮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동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특재개발지구의 도서관 신설 요구권 관련한 건은 현재 시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독서문화 정책을 위해 2010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 1개소를 건립 중에 있고 주민특재개발지구 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개소에는 법정시설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민특재지구 내 도서관 신설은 시민의 요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밀레 세대 등 온라인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거나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으며 2022년 구입 건수는 630건입니다. 밀레 세대 구독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요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도서관 지역 주민의 거점,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에 장악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도서관의 변화 요구권은 2023년 도서관별로 자기개발, 인생이마, 인문,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공간 조성을 위해 행복 IT랩 및 카페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도서 기준을 통한 자원순환 요구는 폐기도서 중 이용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별하여 해당 도서가 필요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곳에 기준하여 지적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소관 행정상황과 주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물가가 요즘에 상승이 돼서 상인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전통 시장은 그 주변의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구매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MFC 시설 구축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 및 공동 보관이나 통합 배송 서비스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을 현재 타시도에서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민간인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 사업의 철저를 기대하는가 저희 자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전통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요 시설에 대한 공모가 제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 예.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보수 보완까지 잘 사업을 보완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그 설치된 시설물이나 이런 편의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리는 이제 화장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아케이드라든가. 나머지 이제 그 상공인들의 불편을 겪는 거는 저희가 사업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상가 이런 거는 그것도 그 상인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이라는 주제를 보면 그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장실, 비관리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랑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시설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상인회에서도 관리 운영의 관리 유지보수의 의무를 좀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아케이드 뭐 이런 시설을 위적으로 우리를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젊은 친구들도 이용을 하려면 거기에 어떠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차장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주차장이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대상으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시행권에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원을 만들고 우리는 주차장을 만들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부분 맡기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놀이방이라든가 또 거기에 또 그 뭐 시민들이 뭐 잠깐이라도 또 잠을 보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독서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마 장기적으로 좀 용역을 통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거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그 선정 네. 다행인데 네. 처음에 그 공모의 그 예산 금액이 8억 정도 있었죠. 근데 이게 8억 정도 있었죠. 네. 그 이 예산이 지금 좀 그 금액이 감액되고 네. 이 예산으로 지금 아케이드 시설을 하는데 그때 예상했던 그 전적 금액과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지 그게 염려가 되세요. 일단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8억을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 뭐 정비위에 좀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한 12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한 4억 5천억이면 굉장히 많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물이 조금 차이고 있는 거는 밑에 그 파이프 있잖아요. 기둥에서 그 퇴적물이 쌓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좀 차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사에 좀 저희가 감독도 사려고 해서
노수나 이런 게 없도록 하여튼 그 공사 설계에서 시공 관리까지 이렇게 좀 초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 후에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그 배수단이 막혀서 다른 곳으로 그 배수로 물 빠져야 되는데 그게 넘쳐서 다른 곳으로 그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마 기간이나 좀 비가 많이 온 기간에는 좀 지붕에 관리를 좀 해서 네. 그 이물질 제거 등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기 배전반 분전반 시설을 좀 지금 22년도에 비 왔을 때 확인을 해보면 그 분전반 쪽으로 비가 그 물이 흘러서 그래서 이전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시정 조치가 됐는지 좀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